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범죄자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조두순의 출소일 텐데요.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행에 비해 12년형은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엔 이런 흉악범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명나라, 청나라 형률서인 대명률, 대청률의 형법을 따랐다고 합니다. 1395년 대명률을 번역한 대명률직해 390-2조에는 12세 이하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범죄라 하여 교수형에 처했고 미수범이라고 해도 곤장 100대와 함께 3천리 유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는 간음이 윤리를 무너뜨리고 교화를 손상하는 중대범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성범죄는 모반과 같은 대역죄와 존속살인급으로 취급했으며 또한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종종 대사면령을 시행할 경우에도 성범죄자들은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성희롱 정도의 판결이 난다고 해도 곤장 80대라는 가볍지 않은 형벌에 처했으며 3천리 유배, 심할 경우엔 교수형, 능지처 참령까지 처했던 조선시대. 이런 부분이야말로 조상님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